여러분 이 복음을요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미친 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만 증거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미친 자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눴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쓰게 될 겁니다. 미국, 한국, 이스라엘 나라만 우뚝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우뚝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의 종교가 된다고요.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데 다 무너졌습니다. 선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선이라고 보여지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돈과 인구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요 대한민국 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WCC, WA, 우리가 나왔던 로산대회까지 다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동성애만 반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은 제가 조금 PPT 좀 나누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PPT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장면을 보니까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준영모 목사님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10월 27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배도의 흐름으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집회 이후로 흐름을 타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희석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27일 집회에 예배의 문을 열고 이 대회를 공동으로 회장으로 역임했던 사람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뭘 선포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어떤 총회를 유치했대요? WEA를 확정했대요. 아니 10월 27일 대회할 때는 분명히 아, 로잔대회만 잘못된 거고 WCW야 다른 거다. 로잔대회는 다른 거다라고 말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로잔대회도 아니야. 뭘 말하고 있어요? WEA를 총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2025년에. 여러분 이것을 연다고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까지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제로 그 감사 예배가 열렸어요. 근데 그 감사 예배가 열리고 조직회를 발표합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주범 감사 예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첫 번째가 오정현 목사예요. 뭐라고 말해요? 조직의 공동위원장으로 있어요. 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주연종 목사가 있어요. 주연종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의 뭐래요? 기획위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요? 10월 27일 날 똑같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이게 10월 27일 예배잖아요. 감사함으로 마지막 보고예배를 드리고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이 쓰여졌고 앞으로 우리가 10월 27일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근데 그거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 모든 10월 27일을 실제적으로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저기 나오는 주연종 목사예요, 여러분. 이 주연종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WEA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여러분 한 톤 속이면서 모든 거를요 기획을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합니까?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만에 기획하고 바로 하고. 근데 저건 저런 대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거는 뭐 1년 전,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국교회가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기획하고 계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만에 기획위원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는요 아주 예전부터 계획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누구예요? 오전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 두 분이 나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1027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이어서 나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자리에서 뭘 말하느냐. 1027을 이어서 WEA를 한국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저 말을요, 저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다. 왜? 이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음 장에 보면, 이거는 그 WEA 기획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로고부터 보세요. 파도, 거대한 파도, 저거 뭐예요? 1027에서 따온 겁니다. 그대로 기획된 거예요. 색깔부터 프레임까지 다 똑같잖아요? 고문의 김상범 목사, 이영훈, 오정현, 뭐예요? 다 똑같아요. 주현종. 이런 사람을 다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1027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27의 그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영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WE 조직위원회 기획위원장도 섬기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200만 연합예배 현장에서 2시에 틀었던 첫 영상을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걸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영어로 된 표어가 A Great Turnaround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전환이죠. 위대한 전환. 그걸 저희가 WE 끝나고 나서 어를 더러 바꿨습니다. 위대한 전환은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대한 전환, 엄청난 파도가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로 이 물결을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레일 또는 랜선처럼 이미 깔려있는 구조가 WEA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거룩한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발상을 이 대회가 끝나가면서 저희가 갖게 되는 건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도 연합해야 되고, 적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려면은, 아까 한국교회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교회는 연합해야 되지 않나요? 세계교회도. 그래서 이런 같은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의 앞장서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단체들과는 연합하는 것이 이 정신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여기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이것은 거룩한 공간들을 이미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12.7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고, 이거 볼 때 앞에 불만 꺼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WE 연합 안 하는 게 오히려 1027의 그 색깔을 어떻게 해요?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계획을 하고 끝나는 시점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에게 우리 연합된 김에 한국교회가 연합돼서 한국을 바꾼 것처럼 세계를 바꿔보자 하면서 잘 깔려있는 내일이 있대요. 그게 몰래요? WEA라는 거예요. 그 WEA를 타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기획을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27에 들어와서 1027을 주도하고, 그 주도한 예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WE에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027이 좋은 예배였다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은요 1027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의 끝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좋은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말이요 예전에 김상목 사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WCC, WEA, 가톨릭이 연대해가지고 반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된다.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서 WEA 우리가 이제 가입해야 된다 말하는 거야. 그 일에 특별히 앞장서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오정용 목사. 오정용 목사는 이제 1년밖에 은퇴가 남지 않았는데 이 일에 막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이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나가요. 근데 그 이유와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인터뷰에서 조금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교회를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WEA하고 잘 감당하면 아마 세계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또 세계 복음주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이영훈 목사님하고 제가 마음을 같이 모았고,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 한국교회 95%를 차지하는 교단장협의회에서 그래 가사 이렇게 결의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귀한 사역, 큰 비전 이런 걸 같이 하면 이 자체가 우리를 정화를 하고, 좀 막 다르다 문제에 때려가지고 막 하면 그건 서로 막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발전해서 하면 한국교회가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WCC나 WEA 이게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거의 반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프레임이긴 하지만 저 오정현 선생님 뭐라고 말하냐 한교총이라고 있어요. 한기총이 아니라 한교총. 한국 교단의 총연합.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이 WEA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2013년, 14년이랑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단 WCC를 반대하기 위해 WEA가 있다고 말하면서 WCC에 있는 교단도 WEA에 들어가. 이게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한교총이 인정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앞장서서 왜 10월 27일 날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걸 이어가지고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리더격으로 서기 시작하니까 말하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서울 WEA 서울총회라고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번에 그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나왔던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서울신대 명예교수도 있고 성결대 총장도 있고 여의도 신부교회 담임목사도 있고 WEA 부회장도 있고 김상보 목사도 있고 그럼 누구도 있어요? 오정현 목사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WEA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1938년 그 배도의 신사참배 흐름일 때도 나뉘어졌어요. WCC가 있을 때도 교단이 나눠졌어요. WEA가 14년 있을 때도 나눠졌어요. 2024년에 열렸던 이 WEA 2025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으로 말하면 2025년에 열리는 이 교단의 모임 때는요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한국교회가요 WEA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들이 말한 것처럼 WEA가 괜찮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그동안 나눴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좀 한 10분 정도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WEA를 데려왔던 사람이 여기 지금 보니까 김상봉 목사가 축도했죠. 김상봉 목사가 최고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2014년에 회장을 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WCC 가톨릭과 연대에 반기독교를 대척하겠다. 동성애만 반대하면 WCC는 가톨릭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에 가톨릭과 천주교 이 두 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봐야 돼요. 이 두 개를 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다라고 말해요. 성경적 가치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상모 선생님 뭐라고 말해요? 임기 동안 WCC 가톨릭교회 일치 사업의 다음 장면 WCC 가톨릭교회와 일치 사업에 주력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력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예전에 나눴지만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GCF 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1996년 WCC 모임에서 제안된 GCF는 3일째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WEA가 WCC를 반대한다며요. 근데 WCC에서 나온 GCF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GCF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GCF가 뭐라는 거예요? 밑에 빗줄진데 보니까 1997년 미국 플러 신앙에서 처음으로 WEA, WCC, 가톨릭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은요 가톨릭까지 기독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여러분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가톨릭의 예수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녀.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한 이 의의 천사로 가장한 완전 음녀와 적그리스의 세력인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WCC, WEA, 가톨릭 지도자들은 함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가톨릭 지도자들이 모여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서로 그룹을 나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신앙 고백을 주고받았어요. GCFP는 이를 신앙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들이 우리와 다른 종교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WEA에 있었던 사무총장 회장으로 김상국 목사님이 있을 때 같이 사무총장으로 있었다가 최근까지 있었던 사람이 토마스 슈마워 주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토마스 슈마워 주교가요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황을 만나고 있어요. 교황. WEA 직책을 가지고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을 한 번 만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세요. 여러 번 교황을 만들고 가톨릭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왜? WEA 목적은 뭐예요? WCC와 함께하고 뭐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WCC와 WA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교황이 우리 옛날에 영상 봤잖아요. 바티칸의 종교 지도들을 초청합니다.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바티칸에서 열린 대규모 에큐메니컬 기도 집회에 토마스 슈마러 WEA 사무총장은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집회였대요? 기도 집회예요. 기도 집회.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다 하나 돼야 됩니다. 바티칸에서 기도 모임이 열려요. 음녀의 집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WEA 사무총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5년에 이 WEA가 한국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판이 거세니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WEA가 종교다운자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자회견 때 기자가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서울총회 조직의 신학과를 막 신학의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몇몇 재정 파트 그분들은 활동하고 계시지만 신학위원회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밖에서 데모하고 지금 반대 광고 낸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WEA 감사 예배를 때 소수지만 반대 예배를 드렸던 그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 집회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게 맞대. 여러분 그러면 WEA 각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들어가요? 우정 목사 왜 들어가요? 명예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 세계를 한국교회가 주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야. 왜? 그들이 이제 나갔다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닥터 토마스 슈만 이분은 WCC인지 WEA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문서를 많이 내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 뭐라는 거예요? WEA인지 WCC인지 모를 정도로 종교다운주의로 가득했다는 거야.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였대요. 그러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닥터 슈만 목사님이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분을 공항에서 모셔서 제가 신학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장면 WEA와 WC 논쟁 냈을 때 통역을 해드렸고 갈 때 경복궁도 다 구경시키고 나이스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안 되며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였다며 근데 통역은 다 하고 경복궁까지 다 구경하고 나이스하게 보내셨대. 여러분 진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WEA 이 사람이 있는 거 알면서도 잘못된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도 안 해요.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해요. 다음 장면 보니까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닥터 토마스 슈마허가 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권운동, 종교다원주의 문제 다 이런 전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다음 장에 보니까 닥터 토마스 슈마허가 들어왔는데 마침 이분이 아프시고 이번에 사임하셨어요. WEA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닥터 슈마허에게 넘기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임했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사임을 해야 돼요? 해임을 해야 돼요? 해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임을 해요. 왜 사임한 줄 아세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프셔서 사임했어요. 아프셔서. 근데 그걸 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사임했으니까 이제 종교통합의 흐름이 WEA 없을 거다. 그러면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그가 하고 있을 때 침묵했던 사람들은 뭔데? 교황과 만나고 돌아다니고 WEA에 있을 때 거기에 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 한 명만 나가면 WEA가 괜찮다고. 아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런 종교다원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침묵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 할 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나가고 나니까 WEA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꼬리 자르게 해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기사가 났어요. 사무총장이 사임을 했다. 왜 사임을 했냐? 중간에 보니까 WEA에 따르면 슈마허 조교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코로나 이후로 오랫동안 아파와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WEA가 뭐라고 성명을 냅니까? 밑에 보니까 슈마허 주교는 WEA와 그 회원국 및 위원회와 오랫동안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WEA 국제이사회는 WEA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혜와 은혜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해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사상을요
배척한 게 아니에요. 존중해 줍니다. 리스펙해 줍니다. 그리고 잘 은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W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W의 방향성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 그거는 W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였고 그 사람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W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닥터 슈마어는요 최근에 아파서 최근에 해임한 겁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W가 유치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WA가 와가지고 오정의 모습이 계속해서 해임을 하고 2025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해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임을 할 때 해임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닥터 슈마어 주교입니다. 여기 슈머 있잖아. 저기 그 가장 첫 번째 있는 사람.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랑 같이 W에 들어가기 회의를 하고 얘기를 다 해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나갔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얘기를 왜 했냐고. 저 사람이랑 회의하고 저 사람이랑 그 명예신을 위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다 나아가서 2025년에 딱 발표해놓고서는 저 사람이 딱 좋은 뭐가 된 거예요? 꼬리짜기르기 전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영상 이 오늘 아침에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왔거든요. 거기도 뭐라고 말하냐? 아, W에서 종교통합 운동하는 사람 나갔대요. 이제 괜찮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랑의 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 여의도 순복회는요 선교 대회 할 때마다 WA 사람들 부릅니다. 근데 뭘 여의도 순복회니까 종교통합을 나왔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속는 것처럼 속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을 뜨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운데 아니 복음에 목숨 걸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넘겨줬는데 남은 자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가톨릭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라고 성경을 놔둬줬는데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12.7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아까 봤던 첫 장면이잖아요. 손영봉 목사님이 일에 다 어떻게 해요? 일을 벌려놨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된대요. 목소리 안 내면 다 죽는다며요. 동성애의 목소리 안 내면 다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쏙 들어가 목숨 안 걸어 말하지 않아. 왜? 다 걸려있거든요. 나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돈으로 헌금해준 사람이거든요. 이끌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외칠 수 있지만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10월 27일 열매가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들이 말했잖아요. 기다려봐라. 열매로 봐라. 열매가 뭐예요? WA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WA를 열어주게 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손영 목사님은요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로잔데이 괜찮대요. 그 로잔데이는 WCC와 WA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으면 지금 WA를 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에 또 앞장섰던 사람이 박한수 목사입니다. 이 박한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 영상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최근에 올라온 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제목이냐면 나는 WCC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제가 답답한 것은 제가 WCC에 가입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WCC가 있었고 저희 교단이 거의 가입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 그러면 WCC 나와라.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왜? 교단이 나와야 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WCC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반대 못한대요. 그러면 동성애는? 동성애는 여러분 로마서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WCC가 어디에 가입, 동성애를 찬성하잖아요. 그게 통합에 가입됐잖아요. 그럼 통합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뭐예요? WCC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기 전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근데 WCC에 대해서는 교단 문제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내가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WCC는 내가 가입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한교총이에요. 한교총. 요 한교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합동, 통합, 백서, 뭐 기독교 감리교, 침례, 하나님의 성의 이게 저기 오순절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한 예수 장로의 고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통합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박한성 목사님이 말한 거에 의하면 WCC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으니까 반대를 못했대요. 지금은요.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해야 돼요. 근데 반대 안 해요. WCC만 얘기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10월 27일을 앞장서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을 외쳐야 되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고 외치지 않으면 한국교회 죽는다고 말해놓고 동성애보다 더 중요한 종교통합에 대해서는 가톨릭 음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외쳤을 때 욕먹고 내가 외쳤을 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동성애는 외치면 영웅되는 거예요. 외치면 기독교에서 전체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 명예심을 위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진짜 무교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인석되기 시작하고 점점 사랑 사랑 평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잠들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 잠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요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봐요. 왜? 점점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히 똘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27장 28장을 통해 말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다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